아이돌에, 아이돌에 의한, 아이돌을 위한 영화 화이트. 화이트를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이돌이 총출동했습니다. 활동을 재개한 걸그룹 카라의 리더 박규리가 가장 먼저 화이트 응원에 나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박규리입니다. 저는 일단 우리 은정 씨랑 또 친분으로 이 화이트 시사에 오게 되었고요. 정말 아이돌 그룹의 뭐 이야기를 또 담은 영화라 공포 영화지만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보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박지빈,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 같은데요. 아라 초대받고 왔고요. 영화 화이트 재밌게 보겠습니다. 화이팅! 함은정이 가는 곳에 그녀들이 없다면 섭섭하겠죠? 티아라 멤버들의 파이팅 메시지에 기운이 펄펄 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티아라고요. 오늘 저희 이 영화의 주인공 저희 또 은정이 응원하러 왔어요. 네,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요. 즐겁게 보다 가겠습니다. 우리 은정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은정이 화이팅! 다비치 멤버들도 화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강민경은 타이트한 미니 원피스 차림으로 아찔한 각선미와 볼륨감 넘치는 몸매를 뽐냈는데요. 이어 병아리 같은 노란색 원피스 차림의 미세이 수지와 귀여운 페도라로 멋을 낸 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은정 언니 초대로 왔는데요. 너무 기대되고 잘 볼게요. 화이팅! 네, 저는 메이다니양의 양이 초대를 해줘서 왔거든요. 처음 이렇게 시사회 오는데 잘 보고 갈게요. 메이다니, 다니아, 화이팅! 워싱진과 블랙 셔츠로 깔끔한 패션을 선보인 2AM의 스롱. 화이트에 깜짝 출연한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또 티아라 은정 양의 초대로 왔고요. 또 카메오로 2PM의 준호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갈 거고요. 또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돌. 그들의 무대 뒤에 감춰진 잔혹한 비밀을 그린 미스터리 공포영화 화이트는 오는 9일 개봉합니다.